헬로 지퍼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1편에서는 얼굴형 관리, 2편에서는 29금 사연 모음, 3편에서는 트러블 관리법 올려놨으니까 아직 못 본 지퍼들은 세개 보고 오고, 오늘은 훌렁훌렁 벗는 계절인 여름을 맞아서 털 관리법, 그것도 겨드랑이, 팔, 다리가 아닌 민둥산 브라질리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간단히 나의 털 연대기를 짚고 가자면, 처음 미국 갔을 때가 만 16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시점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나는 여기를 관리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겨드랑이 털만 정말 간간이 제모하는 정도였는데, 미국에 가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거야. 여자애들끼리 막 그런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안 믿는데? 너네는 털이 다 없어? 이런 스탠스였고, 친구들은 너는 거기에 털이 있어? 이런 스탠스였어. 처음엔 나도 털이 원래 몸에 자라는 털이고 왜 문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이슈란 계기로 나도 이제 그곳을 밀게 됐어. 왁싱이나 레이저 제모는 안 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동안 밀고만 있어. 계속 미는 이유를 설명해줄게. 일단은 위생적으로 너무 편해. 특히 생리할 때. 탐폰이랑 생리컵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에 처음 왔던 시기부터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리할 때 피가 생리대에 그대로 슉 흡수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털이 있으면 이제 털에도 묻고, 털에 묻은 게 손맛에도 묻고, 심하면 다리에도 묻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져. 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불순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 타입이다, 그래서 패드나 이런 걸 좀 달고 산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지고, 씻기에도 너무 편해져. 훨씬 더 청결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1번 장점이자 이유고, 두 번째는 탐폰이나 생리컵을 쓰면 넣었다 빼야 하잖아. 그 내가 첫 몇 번을 그 실을 뽑으면서 털을 같이 잡아 당긴 거야. 그래서 너무 아팠던 적이 있거든. 그때부터 이제 밀어야겠다. 패드를 쓸 때도 접착면에 가끔씩 털 붙어가지고 땡기면 엄청 아픈 거 경험해본 사람 있어?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거는 없는 게 훨씬 편하구나를 느낀 계기가 또 두 번째고, 마지막은 내가 스포츠 치어리딩이나 이런 걸 하니까 운동을 하거나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좀 많이 입게 돼. 레깅스인데 속바지만큼 짧은 게 있거든? 털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옷을 입으면 털이 막 짓눌리고 불편해. 통기성이나 모든 면에서 없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밀어보고 나서는 신세계. 너무 편해. 눈이 반짝반짝. 그때부터 이제 거의 8년간 꾸준히 밀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언니 왜 왁싱이나 뭐 레이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면도를 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난 그때 학생이었고 왁싱은 너무 비쌌어. 그리고 왁싱을 하려면 그까지 가야 되는데 그만한 용기도 없었어. 레이저 제모도 마찬가지야. 비쌌어. 미국은 레이저 제모가 훨씬 더 비쌌던 것 같거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냥 한번 밀어보자. 왜냐면 내 친구들도 다 미니까. 그리고 미국은 여성 면도기나 쉐이빙폼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든. 좀 더 접근성에 용이해서 처음 시작을 면도를 했는데, 왜 중간에 뭐 왁싱이나 이런 걸로 바꾸지 않았냐? 일단 1번, 안 아파. 면도는 아프지 않잖아. 나 아픈 거 싫어하거든. 왁싱은 아직까지도 사실 생각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귀찮아. 왁싱도 그렇고 레이저도 그렇고 샵을 가야 하고 특히나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더 귀찮아.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내가 매일매일 뭔가 관리가 가능한 방법이 셀프 제모여서 나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나는 이 방법을 처음 털을 없애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 접근성 용이한데 고통이 없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기용으로는 제모가 진짜 짱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는 친구 중에서 진짜 털 없으면 너무 편해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 왁싱을 받으러 간 거야. 처음 해봤던 게 너무 아프고 막 힘들었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다시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첫 경험이 중요하잖아. 처음에 좀 안 좋은 기억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면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모는 아픈 게 전혀 없으니까 나도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한다면 제모로 일단 시작을 해봐라 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개인적인 의견? 어떻게 제모를 하는지 알려주기 전에 약간 내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미국 가고 한 반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밀어보게 된 것 같아. 근데 찾아보니까 막 인터넷에서는 울창할 테니까 가위로 조금 이렇게 자르고 면도를 하래.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이렇게 거울을 앉아가지고 놔두고 틀으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잘못해가지고 살을 자르면 어떡하지? 나는 이 방법 조금 비추야.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 그쪽에 손을 대는 건 되게 무섭고 두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그 무서운 생각이 들만한 거를 모두 원천 봉쇄를 해야 하는데, 가위날이 여기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순간 이미 너무 무서워지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굳이 처음에 가위로 자를 필요 없어. 나는 눈이 안 좋거든? 샤워할 때는 항상 렌즈나 안경을 벗고 샤워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렌즈를 빼고 샤워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바로 나와가지고 안경을 썼어. 근데 아무리 물을 뿌려도 김 때문에 막 뿌옇고 안경을 흘러내리고 신경 쓰이니까 별로더라고. 총체적 난구. 그래서 안 되겠다.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고 일어서서 일단 눈에 보이는 부위부터 해주기 시작했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막 피 철철철
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하나도 안 나고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야. 꼼꼼히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나왔어. 어머 너무 매끈해. 어머 너무 보드러워. 운동산이야. 신나가지고 막 물기를 닦았는데 이제 제거되지 않은 스팟이 두 군데 있었다. 여자들 성기에는 주름이 많잖아. 주름 사이사이에 보면 거기도 이제 털이 나 있거든. 난 처음에 몰라가지고 거기도 안 밀려 있었고 뒤편 거기도 털이 나는 걸 나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털이 나더라고. 좀 이제 미싱 스팟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끈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리겠구나 했었어. 이제 어떻게 제모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주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꿀팁 세 가지만 얘기해줄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맞는 그리고 제모가 잘 되는 면도기 그리고 쉐이빙 폼 같은 걸 사야 돼. 좋은 여성용 제모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쉐이빙 폼 젤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 두 번째, 잘 불려야 돼. 목욕할 때 때밀기 전에 몸을 불리잖아. 그거랑 똑같아.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면도를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자극도 많이 되고 털이 억세거든? 근데 좀 잘 불려놓으면 털도 좀 더 유연해지고 피부에 자극도 덜 가는 게 있어서 훨씬 더 면도하기가 편해져. 세 번째는 AS. 정말 중요해. 나는 특히 면도로 했을 때는 애프터케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것도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는 해줄 건데 크롭도 조금 해줘야 되고 로션 같은 것도 발라줘야 되고 민다고 끝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 요거 세 개만 기억하고 시작하면은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민둥산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둥산이 되는 법 짜잔.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중요한 거 미는 방향. 자 이게 요렇게 생겼을 거야. 밀기 전에는 이 털을 자세히 보면 털들이 이렇게 일자로 나있지 않아. 밑으로 나는 털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나는 털도 있고 털 방향이 제각각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털 방향이 요 아래쪽으로 털이 나있을 거야. 그 방향대로 털을 밀어줘야 돼. 모든 제모는 털 방향으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막간 꿀팁. 털 방향대로만 하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깔끔한 민둥산이 안 나올 수 있어. 그럴 때는 무작정 밑에서 위로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나 있는 털은 대각선으로 한번 내려주는 거야. 대각선으로 나 있는 털은 밑으로 한번 더 내려주는 거지. 자 그런데도 깔끔하게 안 됐다. 그러면 약간 나의 치트키는 가로로. 가로로 한번 착 밀어주면 거의 한 99.9%는 깔끔하게 제거가 될 거야. 내 맘대로 제거가 안 됐다고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면 바로 피나. 자 이렇게 윗부분을 다 밀었으면은 이제 내가 보이는 부분은 다 밀렸을 거야. 근데 밑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털이 많거든. 윗부분은 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면도하기가 쉬워. 근데 여문 살들이 생각보다 면도하기가 귀찮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럴 때 얘를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막 살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려가지고 면도하고 이러면 안 돼. 숱친다고 생각하고 일단 처음 몇 번은 그냥 이렇게 막 깎아줘. 그러면 아마 면도 날이 털 때문에 살에 닿지도 않을 거야. 몇 번 왔다 갔다 해주면 이제 스킨이랑 털이 같이 보일 거야. 그럼 그때 조금 더 조심해서 아까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털이 난 방향대로 밀어주는 거지. 가장 이제 안쪽 부분은 털이 난 방향대로 밀기가 어려울 수 있어. 나는 밑부분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도 괜찮더라고. 요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해보고 편한 방향대로 한번 밀어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방금까지는 털이 밀리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방향대로 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잘 불려줘야 돼. 일단 샤워를 해. 몸이 수증기에 적응이 되고 좀 살이 여물어졌을 때 그때 면도하는 거를 추천해. 자극을 줄여줄 그런 매개체들이 필요한데 나는 쉐이빙 폼을 주로 쓰거든? 미국에서는 쉐이빙 폼이랑 쉐이빙 젤 종류가 되게 많았어.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여성용 쉐이빙 폼을 찾지 못했어. 혹시 아는 지포가 있다면 알려줘. 그래서 난 지금 뭐를 쓰느냐. 남성용 니베아 쉐이빙 폼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거든? 단점은 아예 소중이에서 남자 스킨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제모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충분히 쉐이빙폼이나 쉐이빙젤을 짜서 준비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제모를 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털이 많아서 면도기에 털이 엄청 끼일 거야. 그러면 수압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이 면도날 사이사이에 있는 털을 빼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 이거를 빼겠다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 베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느냐. 다 밀었어. 잘 밀렸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물기를 잘 제거해주고 일단 조금 놔둬. 얘가 숨을 쉴 수 있게 놔두고 다음에 애프터 쉐이빙 로션 같은 걸 발라주는 거를 추천해. 이게 생각보다 제모하고 나서 바로 로션을 바르면 되게 자극이 갈 수 있거든? 친구들 물어보니까 뭐 알로에 젤 쓴 친구들도 있고 그냥 바디로션 쓴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바디로션을 발라주는 편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있잖아. 그 부분만 살 보들보들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소량만 발라줘도 나는 이때까지 인그로운 헤어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었어.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각질 케어거든? 그래서 나는
스크럽을 좀 해주는 편인데 데모를 한 그날 바로 스크럽을 하면 안 돼. 엄청 자극이 심할 거야. 데모를 하고 하루 이틀 지난 날부터 스크럽 소량 써가지고 이 부분에 스크럽을 좀 해주면 각질 정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처럼 많이 알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왁서분들이 올리신 애프터케어 하는 법 뭐 참고해보는 게 더 전문적일 것 같아. 민둥산 되는 법?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면도기를 뭘 써야 해? 라고 하는 직보들을 위한 면도기 비교 및 추천 영상. 광고 없고 8년간 써본 면도기 중에서 뭐가 괜찮았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한 게 크거든? 오늘은 좀 보편적인 면도기 4개를 준비했는데 나는 요거 4개 다 쿠팡에서 구매했거든? 근데 요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살 수 있더라고. 자 우선 가장 먼저 질레트에서 나온 비너스 수월 여성용 면도기. 보라색으로 생긴 게 있어. 얘는 날이 5개거든?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쉽고 빠르게 잘 깎여. 그래서 나는 사실 오중날을 제일 추천하긴 하는데 요거는 뭐가 좋냐면 수월이라고 헤드 부분은 원래 다 움직이는데 헤드 밑 바디 부분에도 동그란 볼 같은 게 들어있어서 다각도로 자유롭게 움직여. 그래서 밑부분 이런데 좀 굴곡이 많잖아. 이런 거 제모하기에 나는 얘가 제일 편하더라고 사실. 오늘 말해줄 4개의 면도기 중에서 나는 이거를 제일 추천하긴 해. 근데 이 친구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게 있는데 날 위아래로 가드가 있거든? 미끌미끌한 오일리한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비누는 아니어가지고 쉐딩 폼이나 젤을 무조건 따로 써줘야 하는 제품. 근데 요 헤드 부분에 비누가 아예 달려있는 쉐딩 폼은 좀 안 쓰거나 덜 써도 되는 면도기들이 있거든? 그게 내가 다음으로 알려줄 비너스 컴포트 글라이드 화이트 티. 이 친구는 모이스처 젤바라고 해가지고 여기 헤드 부분 위아래로 문지르면 약간 오일리하게 젤 같은 게 묻어나오거든? 그런 게 있어서 마찰력도 줄여주고 자극이 훨씬 적어. 편하게 면도를 할 수는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삼중날이야. 그리고 그런 젤바 달려있는 타입이 다 좋은데 이게 어쨌든 요 두께감이 있으니까 날이 피부에 닿는 면 면적을 조금 띄우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깔끔하게 면도가 잘 된다라는 느낌은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요게 좋은 거는 향기가 좋아. 화이트티 향이라고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좀 꽃냄새 같은 향긋한 향기가 확 나거든? 남자 냄새나는 쉐이빙폼 사가지고 하기 싫다 하면은 요걸로 입문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다음으로는 인투이션 제품. 또 오중날에 가드에 세럼 성분이 있어서 물에 닿으면 얘도 미끌미끌해지긴 하거든? 이거 하나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쉐이빙폼이나 다른 걸 좀 같이 써줘야지 자극 없이 잘 쓸 수 있는 제품이고 헤드도 막 자유롭게 잘 움직이긴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가드 있는 게 조금 두꺼워가지고 얘도 피부에 이렇게 닿는 접착면 부분이 조금 뜨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도 엄청 깔끔하게 제모가 되진 않았었어.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인투이션 제품인데 이 친구는 헤드에 비누가 아예 달려있는 제품이야. 또 비누가 엄청 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랑 비교해서 핸들도 좀 짧고 헤드가 되게 커서 좀 짤뚱한 느낌의 그런 면도기인데 이거는 4중날이거든? 그래서 3중날보다는 잘 깎이고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내가 다른 거는 웬만하면 비추천을 잘 안 하는데 이건 살짝 비추인 게 그 헤드 부분이 탈착이 되긴 하지만 날과 손잡이 부분에 엄청나게 뻥 빈 구멍이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털이 다 들어가. 위생상으로라든지 미관상으로라든지 별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누가 달려있어가지고 마찰력이나 이런 거는 훨씬 줄여주고 쉐이빙폼을 따로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날이 피부에 닿는 게 조금 더 멀어지다 보니까 얘도 깔끔하게 밀리지는 않는다.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거랑 다르게 헤드 부분에 끼울 수 있는 헤드 커버 같은 게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도 만약에 써야 된다면 난 어떨 때 쓸 것 같냐면 여행 갈 때 쉐이빙폼을 들고 갈 수 없거든.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크기도 그렇고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여행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요거 하나만 챙겨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평소에 집에서 쓰는 거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자 이제 끝내기 전에 영상만 보면 뭔가 민둥산으로 사나가는 거 편할 것 같은데 또 밀어볼까? 하기 전에 약간 불편한 점은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한국 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한보일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데모를 하거나 왁싱을 하면 털이 새로 자라날 때 엄청 간지럽다. 세번 걸 때마다 여기를 한대 쾅 치고 싶다 이런 말이 있던데 쾅 치고 싶진 않고 끌고 싶어. 가려운 건 사실이야. 왁싱을 하면 모근부터 뽑히기 때문에 새로 자랄 때도 끝부분은 좀 얄쌍하게 자라는데 데모를 하게 되면 절삭된 단면으로 이렇게 자라서 털이 조금 두껍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간지러움도 조금 더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팬티에 샤프심처럼 박혀서 보여. 그래서 그게 불편하고 좀
미관상으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나처럼 좀 뭔가 내일 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덜 해당되는 얘기고 뭐 레이저 제모를 하든 왁싱을 하든 면도를 하든 가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다른 걸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가렵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가려움의 기간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항상 면도를 해서 아니면 그 가려움의 기간이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사람 안 본 듯이 갑자기 끊게 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고슴도치에서 민둥산이 되는 법, 그리고 주의할 점, 뭘 쓰면 좋은지, 민둥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런 거에 오픈이 돼가고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면도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글들 이런 게 많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한 김에 면도를 하는 직보들이 아니면 왁싱을 하거나 레이저 제모를 받는 직보들이 있다? 뭔가 자기만의 꿀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다음 필러톡 컨텐츠로 돌아올게. Good night, girlies. 다음에 봐. 안녕.